천태종 부산 광명사가 창립 52주년을 맞았습니다. 주지 충광스님은 상월 원각대조사의 새마음 불교운동을 계승 발전시켜 시대가 요구하는 정법 도량을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부산지사 재봉득 기자입니다. 천태종 부산 광명사가 창립 52주년을 맞았습니다. 광명사는 지난 10일 경내 직관전에서 주지 충광스님, 정광사 주지 화산스님, 성광사 주지 영재스님, 해성사 주지 월도스님, 정미영 금정구청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52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상월원각대조사스님께서 1970년대 새마음 불교운동을 전개하여 개인의 수행 완성과 불성을 꽃필 수 있도록 해왔듯이 과거와 미래, 미래의 불교 발전을 위해 오늘 우리는 또다시 새마음 불교운동을 계승 발전시켜 1969년 부산 천태종 신도회 창립 후 52년간 정법 도량으로 자리매김한 광명사는 법회를 통해 불자들에게 가르침을 전하고 생활 속 기도와 수행 정진을 통해 현 시대에 맞는 포교와 불교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김해 해성사 주지 월도 스님은 법문을 통해 앞으로도 좋은 인연들이 모여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진리를 전파할 수 있길 바랬습니다. 왜 상월원각 대사님께서는 전국 유명한 지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부산이라고 하는 이곳에 광명사라고 하는 이 자리에 터를 잡으셨는지 그것은 역사가 말해주고 있고 오늘날 현실이 그 법력을 증명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하게 합니다. 상강사 주지 영재스님, 정미영 금정구청장도 축사를 통해 광명사 창립 52주년을 축하했습니다. 고향과도 같은 곳이며 의지처가 되고 있는 광명사가 신도들의 기도 원력이 더욱 높아지고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를 열심히 실천하여 더 큰 미래를 밝혀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불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늘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함께하고 또 관세음보살님의 크나큰 원력도 함께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광명사는 기념법회와 함께 미스트롯 트윈걸스의 축하공연, 현악 사중주, 국악연주 등 광명예술제를 진행하며 불자들과 함께 창립 52주년을 기념했습니다. BTN 뉴스 재봉득입니다.